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일이 잘 되지를 않는다.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도대체 어떤 사주길래 그렇게 극한 상황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풀리는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에게 뜻밖의 전화들이 옵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한다. 나 자살하려고 하는데 한번 내 사주 한번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전화도 가끔 받습니다. 오늘 이 사주는 그런 사주는 아닌데, 정말 자기가 본인이 정말 자살하고 싶다. 그 충동이 너무 강하다. 도대체 어떻길래 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사주에서는, 고서에서는, 사주 고서에서는, 예책에서는 뭐가 나오냐? 신왕사주, 신왕사주. 신왕사주는 동업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권 개입. 이 이권 개입 함부로 하지 말아라. 신왕사주는 망하면 그냥 거덜난다. 완벽하게 거덜난다. 신약사주들은 적당하게 간 보면서 또 가늘게 갑니다. 그런데 신왕사주는 잘못하면 왕창 망하게 됩니다. 이 신왕사주가.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왕사주가 그런 것이라, 이 신왕사주가 오히려 인사, 그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들어오면 좋은데, 어떤 때 철저히 망하냐? 인비겁, 인성과 비겁이 들어올 때, 비견비겁이 들어올 때, 이때 철저히 운에서 들어올 때 망한다는 것을 아리한다는 걸 이야기죠. 여기서 진짜 망하는 것이지, 신왕사주가 무조건 동업해서 이런 거 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대운의 흐름이 식상, 재성, 관성이 들으면 좋죠.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는데. 근데 오늘 이 부분이 신왕사주에서 인성이나 비겁이 들어올 때 어떤가, 그한 사례를 오늘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망해도 너무 크게 망했더라. 남자입니다. 무신입니다. 무신. 1968년입니다. 무신. 경신월입니다. 경신. 그리고 개해. 개해. 을묘일주입니다. 을묘. 아주 신왕이죠. 신. 아주 강하죠. 개수를 갖고 있다. 금의 기운 자체가 있다. 금과 수 전체 여기 임수가 있고. 사주에서 금수가 이렇게 몽땅 묻혀있죠. 엄청 강하죠. 자, 일단은 신강 사주입니다. 자, 이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인성 비겁이 들어왔다. 자, 한번 대운의 흐름을 보자. 경신, 신유 이렇게 나옵니다. 신유. 임술, 개해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 을축, 병이 이렇게 나옵니다. 66, 26, 36, 46, 56. 이런 사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 식구일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런 사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때나 들이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강한 상태에서, 신강한 상태에서 인성과 피갑이 들어올 때, 대운에서 이걸 부를 때 그때를 주의하라는 것이, 이때 신강하면 망하더라도 왕창 망한다. 왜 망하냐? 신강사주는 스케일이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약사주는 간을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간. 그래서 신왕사주들이나 신강사주들이 이렇게 들을 때, 이때 인성 비겁이 들때 암이 걸립니다. 큰 병을 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악재들이 많이 겪죠. 충분히 이 사주는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전화를 받았을 때 이런 사주가 자살한다 그러면 아, 이분은 진짜 자살할 수 있겠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고, 이것이 아닐 때는 아, 자살한다고 말만 하지 절대 자살은 안 할 것이다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주는 현재 55세입니다. 55세. 갑자대운 여기까지가 개해대운까지는 괜찮았습니다. 36세까지는 괜찮고 38세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자가 들어오면서 거의 17년간 갑자대운 자가 들어오면서 사주가 완전히 심황해져서 신자진 자가 들어오면서 신자 수국이 되고 물기운이 많아지고 물기운이 많아지니까 얘가 엄청나게 물기운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뭐냐, 물이 많으니까 수다 화식이 되겠죠. 물이 많아졌으니까 얘가 꺼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꺼진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재성이니까 재물이 꺼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육친에서는 누구를 이야기냐, 아내를 상징해 주겠죠. 또 누구냐, 시댁 식구를 상징해 주겠죠. 시댁이 아니라 처가 쪽 식구를 이야기해 주겠죠. 이때 철저히 무너졌다 이러겠죠.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 이렇게 들어오면. 자, 그 다음에 을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요. 46세에서 56세 사이 을축이 들어오는데, 축이라는 글자는, 축은 오행상 토가 되고 습토를 이야기하면 토. 토에 해당이 되고 습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습한 땅이 들어오고 이 안에는 금의 고를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금고. 그러니까 얘는 차가운 성질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고를 갖고 들어오면서 이 신과 얘가 얘를 잡으면서 들어오면서 신과 축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신과 축. 이 관계를 알아야겠죠. 얘가 금의 곧장이고 딱딱딱 잡아먹습니다.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죠. 얘들 이 안으로 다 창고 속에 들어갑니다. 얘가 창고 속으로 들어가요. 얘가. 그러니까 금과 수의 기운 자체도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뭐가 들어오냐, 이때는 인성이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인성의 기운 자체가. 신강사주에서 비겁이 들어왔고 여기서 인성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냐, 인성은 식상을 극하죠. 식신상관 움직이는 것인데, 식신상관 얘가 움직이는 건데, 얘가 움직여서 생재, 재성을 취하게 만드는 건데, 얘가 들어와서, 을축이 들어와서 이 묘를, 축이 들어와서 얘를 이 안에 동사시켜버리겠죠. 동사. 이 묘가 와갖고 이 안에 축에 뿌리를 못 내리고 묘가 싹이 트지 않는다. 싹이 안 트는 게 뭐냐? 개수가 용수겠죠. 용수에서 여기 싹을 축해서 열심히 했는데 싹이 안 나니까 이걸 뭐냐? 헛고생이다 이걸 이야기죠. 헛고생. 지긋하게 헛고생을 하고 고생했고, 축이 들어오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얘를 살리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냐는 거예요. 무진장 노력했겠죠. 마치 한 겨울에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겨울에 12월달입니다. 농부가 괭이질을 하고 있어요. 괭이질 삽질하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했더니 콩 심어요. 뭐 하십니까? 팥 심어요. 아니 이렇게 추운 한 겨울에 웬 콩을 심습니까? 다 죽을 텐데 그래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지난 봄이 되면 그때 심지. 왜 지금 심으면 온갖 고생하잖아요. 얼어있는 땅을 파야겠죠. 고생하죠. 얼어있는 땅에 얘를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거기다가 고생은 고생을 하지만 이것을 살리면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햇빛이. 햇빛이 겨울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뭐냐, 난방시설을 해야겠죠. 난방. 그러면 난방시설 하면서 거기에서 뭐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이 바로 헛고생, 헛투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고생에서 듣는 게 이야기합니다. 신강사조, 신강사조. 이 신강사조고 신앙한 상태에서 인성과 비겁이 들을 때 정말 주의하라. 이때가 밥그릇을 놓게 된다. 잘못하면 죽는다. 이걸 얘기해요. 도식현상이 일어나죠. 도식현상. 식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주의하라. 그러면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됩니까? 이게 아니죠. 이럴 때는 바로 소속을 이야기해. 소속. 급여를 먹어라. 이게 무토를 취하라. 이걸 얘기해. 무토. 소속이잖아요. 소속. 소속으로 들어가라. 개인 사업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동업하지 말아라. 이분이 동업을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여기서 사기를 한번 크게 당했습니다. 크게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업 관계된 그쪽, 그 다음에 음식 그 기계, 그 뭐냐면 쓰레기, 그 음식 쓰레기, 거기에 대한 또 투자도 해갖고 또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거덜날 걸 다 거덜났으니까 여기서 생을 마감하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죽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걔가 누르면 죽은, 나 죽겠다, 이건 나 죽어버리겠다 이런데. 그런데 안 죽었죠. 저한테. 이제 이 병인이 들어왔죠. 55세. 지긋지긋한 오랜 세월 고통을 받고 병인이 들어왔죠. 병인.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인. 새벽종이 울렸어요. 새아침이 밝았네. 햇빛이 들어왔죠. 얘가 들어오면서 인신상충을 때리죠. 예! 얘를 한번 까보자. 변화죠. 변화. 그리고 방합으로 들어가죠. 합, 인묘합, 병화가 올라가죠. 얘가 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냐? 충분히 2020년 갑진년에 이 사전 문서를 잡는다는 거잖아요. 문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때 이때는 하라 이걸 이야기해. 신자진 수국이던데요. 오, 괜찮아. 내년 양력 2월달, 5월달, 6월달 좋은 찬스가 와. 10월달 아주 좋아. 이렇게 설명이 되는 사주죠. 그 다음에 을사년으로 가라. 사신형살이다. 괜찮다. 그 다음에 병우년 치고받기 좋다. 그러니까 병우년 정민년에는 큰 재물을 취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일어나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 망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여기서 사기 쳐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사기 한번 쳐봐라. 여기서 한번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줘봐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근데 이분이 가진 고생을 해도 죽지가 않았습니다. 안 죽었다. 그리고 살려고 또 저한테 전화 통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살려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주에서 신왕사주, 신강사주는 무조건 동업하라? 아니다. 어떤 경우에 동업하지 말라? 동업하지 말라는데 어떤 경우 동업하지 말라냐? 이권개입하지 않아야 하냐? 인상과 비겁이 운에서 들어올 때 이때 하지 마라. 세운에서 들어올 때 아니다. 대운에서 들어올 때나 이걸 얘기해요. 세운은 괜찮아요. 대운에서 들어올 때 그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왕사주들 특히 잘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 이 사주가 최선을 안 다했을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쪽쪽이 투자하고 일하는 것이 전부 다 당했다. 그런데 멍청했을까요? 안 멍청했다. 이게 해념이 목이 있잖아요. 식상이 있잖아요. 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할 때는 기가 막히게 당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이죠. 당할 때는 그냥 당해요. 얘가 들어올 때 인성 비겁이 들 때 여기보다 더 똑똑한 놈이 와서 치고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해외로 자동차 중고 이 부분을 수출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큰 돈을 1차적으로 날린 사주입니다.
가슴 아래 했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